여러분들, 그리고 아프리카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의 먹방은 신전 떡볶이 3인분. 여기에 2인분 넣고, 여기 1인분 넣고, 그리고 이거는 참치마요 덮밥 하나랑, 그리고 치즈스틱 5개, 그리고 튀김 오뎅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알로에. 알로에. 그리고 여기. 네, 여러분들. 뭐라고 했죠?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아프리카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먹방. 네, 신전떡볶이 3인분. 저 때랑 그릇이 다르거든요. 저때 썼던 그릇은, 우리 또 2965, 일사일사게 누님 감사합니다. 1414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414개. 마이무 식사! 물결표. 감사합니다, 의견님. 땡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네, 녹화 시작해서. 네, 그릇이 좀 달라요. 이게 좀 훨씬 좀큰 건데, 여기다가 제가 3인분을 다 넣었고요. 그리고, 목소리도. 치즈스틱 5개, 그리고, 튀김오뎅 5개, 그리고, 참치마요 덮밥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알로에. 안 보이네요. 여기다 튀김이 둘게요, 님들. 난자님 10개 감사합니다. 알로에. 네, 이 저기 오늘 먹방은 죄송한데 이거 미러전 맞나요? 게임이 너무 심하게 져 있는데요. 리을이응 루다가. 이게 제가요, 오늘 이 아이디어를 또 시청자분들께서 주신 분이 있었어요, 제 방송국에다가. 근데 저도 뭔가 좀 참신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 이 컨텐츠를 추천해 주시면서 제가 좀 많은 걸 느꼈어요. 이거 지금 먹방 막 준비하고 저거랑 똑같이 세팅을 하려고 하는데, 저 때에 있는 그릇은 또 없고, 여기 옆에 있는 요 그릇 있죠? 요게 없어요, 지금. 요 위에 있는 그릇도 없고, 그래가지고 좀 세팅이 좀 달라요. 아무튼, 네, 옆에 거를 비교하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또 커피 하나. 커피가 없어! 왜 이렇게 싸나?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신전 떡볶이 진짜 오랜만에 먹죠? 진짜 오랜만에 먹죠? 맛있겠다. 맛있겠다. 진짜 오랜만이야. 진짜. 왕주님 10개 감사합니다. 전수님, 50개 10년 오면 2년 감사합니다. 방산이 변하는데 뚜기는 1년 만에 변했네. 원래 신전 여러분들, 떡볶이는 네. 저기 햇볕의 느낌이 난다. 한 가지만 제가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이때는 2015년이에요. 2015년 6월달 영상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 먹방을 하게 된 거는 500만 뷰가 넘었어요. 이제 먹방 인기 영상 중에 500만 뷰가 넘어가지고, 네, 2년 전이에요. 2년 전. 없어요. 그 오뎅이 안 들어있어요. 오뎅이 안 들어있네요. 여러분도 오늘 화장이 진해 보이는 거는 조명이 고장나서 조명 센거 하나를 가운데에다가 놔서 좀 진해 보이네요. 에이슈크림님 10개 감사합니다. 근데 먹방 내내 옆에 그거 틀어놓을 거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요. 여러분들 맞춰드리겠습니다. 예. 뚱뚱 님 10개 감사합니다. 여기 어서와요. 저기 치즈스틱은 색깔도 이쁜데 지금 치즈스틱은 뚜기 잠깐만요. 후기 얼굴처럼 메뉴 좀 줄게요. 우리 거뭇튀튀하네. 뚱뚱님 어서와요. 우리 예. 애청자의 일치님 10개 여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2년 전이 더 못생겼다. 예? 네, 저 매운 거 되게 사랑해님 좋아해요. 10개 감사합니다. 맛있네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신전떡볶이는. 눈이 엄청 부었죠, 저. 저는 안 부었는데. 매운맛입니다, 매운맛. 예, 네, 매운맛이에요. 오늘도. 쌍화전등 꺼줄게요. 쌍화전등 끄고, 옆에 영상을 보면서, 제가 먼저 먹겠습니다. 제가 요 기집애보다 먼저 빠르게 먹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약간 겨털 보인다고요? 깎았어요.
왕주님 10개 감사합니다. 눈은 안 부었고 다리가 부었지. 아, 사운드 내릴게요. 네. 와, 이때는 근데 보면은 해봐. 하나, 둘, 셋, 넷. 네 개씩 막 넣는데 지금도 가능하지 왜? 지금도 가능해요, 네 개. 하나, 둘, 셋, 넷. 왜냐면 내가 엽기 떡볶이 같은 경우에는 떡이 되게 두껍고 엄청 매워가지고 거의 한두 개씩 집어먹는데 이거는 떡이 되게 얇고 길어갖고 맞아 세네 개씩 먹는 게 그 맛이 되게 진하게 느껴져서 나는 그렇게 그래서 신전 떡볶이는 그렇게 먹어요. 맞아 나도 그래요. 이것도 시킨 거예요. 주문했습니다 여러분들. 되게 얇아. 떡이 되게 얇아요. 이거 매운맛인데 순한맛 매운 못 치는 분들은 매운맛 먹기 힘들걸? 그래서 이거 10개 감사합니다. 순한맛을 시키세요.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은. 살도 찌고 팔자주름도 오지게 선명해졌네. 그러니까 저 때는 말랐는데 동영상 소리만 듣고 싶어요. 음소거 부탁드려요. 지금은 약간 근육 지금 약간 근육 좀 건강한 약간 그런 여성입니다. 저 때는 약간 좀 많이 말랐는데 내가 이거 1인분만 시켜 먹어본 적이 없어갖고 황깨깨님 한 개 펭글라카이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우리는 펭글라카이 없네요. 자 다섯 개 내가 얘보다 빨리 먹습니다. 같은 3인분이에요. 가청자의 그릇이 달라요. 주님 10개 감사합니다. 아니야 나는 저 때가 더 못생겼어. 네 아닌 거 알아. 저 때가 더 나은 거 알아. 이게 불닭볶음면보다 조금 매워. 매운 맛이. 맞아. 매운 맛은 그래요. 한 끗 사이. 아, 그러고 보니까 님 10개 감사합니다. 그런 게 없네. 그 뭐야. 둘 다. 단무지 같은 게 없네. 그러네. 이거 3인분입니다. 3인분이에요. 저 방금 5개 먹었어요. 얘 여기 집에 얘 계속 아까부터 막 저때 가인 같이 생겼다고 너무 과찬인데? 그 뭐지 쿨피스 시켰었는데 쿨피스가 없어요. 쿨피스 없어요. 알로에. 좀더김스키님 10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시는데 추천 한 번씩 처음 들어오시는데 즐겁게 한 번씩 하나 팽감무시질이고요. 잠깐 방금 뭐야? 들어오시는데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처음 들어오신 분들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슈기미만잠님 10개 감사합니다. 저 때의 뚜기는 몰랐겠지 이렇게 될 줄은 리을이응 루다가. 왜요? 이거 떡볶이 3인분 그리고 참치마요 덮밥 이것도 시킨 거예요. 이것도 시킨 거예요. 제목에 써있어요 여러분들. 제목이 안 써있네요. 아 여기 찌르스게 롯데리아 거랑은 다르게 여기 사이에 치즈가 이게 여러분들 조명이 여기 있거든요. 내가 오늘 조명이 하나 고장 나갖고 조명을 가운데에다가 캠 아래에다 뒀더니 이게 안 보인다. 이건 똑같네. 아 진짜 맵다. 저 어제 방송 누르고 엄청 울었어요. 근데 왜 이때 왜 울었어? 2015년식이 왜 울었어? 아 매워. 왠지 모르는구나. 이때 왜 울었지? 방송 켜고 울진 않았을 거예요, 제가. 근데 확실히 옛날보다 좀 살이 좀 쪄보인다, 그죠? 사두책님 10개 감사합니다. 10개 감사합니다. 삼실진목이 저 때도 울었노. 밥도 좀 먹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슈킴치님 1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난 다 아는 줄 알았어. 그때 그래도 시청자가 꽤 있었어 갖고. 응. 아 방송 키고 울었구나. 왜 울었어 슈기야? 먹방 끝나고 됐어, 내가 설거지 하고 싶다. 야 간신 쳐내. 저 술 못 먹어요. 저 진짜 알코올 쓰레기예요. 어. 슈기미 만장님 10개 감사합니다. 최근에 봄마다 집추억 없는 옷이 없네 뚜기는 리을이응 루다가. 지금은 안. 아 왜 왜 그래요? 초콜릿 10개 선물 또 반냄새니 스티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때 술 진짜 못 먹었어. 2년 전에는 제가 술 약속도 많이 없고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저 혼자서 같네요. 얼굴도 별론데. 사랑해님 10개 감사합니다. 오, 이때도 2,000명 들어와 있었대요, 님들. 조명도 고장 나고 눈도 부어갖고. 오 이런 새로운 걸 알아가네요. 한끗 차이 님 10개 감사합니다. 알로에 왔고 이렇게 된 건 술의 힘이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학생분들 나중에 성인 돼가지고 술 너무 많이 먹지 마요. 뭐 물론 이제 민자 풀리고 하면은 많이 먹겠지만 스모키 하신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조명이 이상한 거야 그냥. 구라치고 있네. 그냥 스모키면서 영상 어제 제가 올렸습니다. 영상 그러지 마라. 예, 옛날 팬이 예, 또 나오네요. 그치 그치 김세기님 10개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이 더 귀엽다. 저땐 왜 이렇게 메가리가 없어 보이냐. 난 술을 좋아하는 것보다는 술 먹는 그 분위기가 좋은 거지. 친구들이랑 먹는 그 분위기. 지금이 메가리가 더 떨었는데 메가리가 있는 게 뭐야? 이팡팡 나인씨님 10개 감사합니다. 슈기님 과거 많다. 영상 보시면서 초심 찾으시는 거 정말 보기 여러분들, 좋네요. 방금 전에 얘기한 거 들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2,000명 좀 넘게 보고 계시는데 추천 한 번씩 좀 눌러주세요. 라고 했어요. 지금도 2,000명 좀 넘게 계시네요.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저도 있네요. 근데 확실히 좀 캠셀 정도 다르고 해가지고 어깨가 옛날보다 더 넓어 보인다. 그냥 왕주님 10개 감사합니다. 저땐 목소리가 박경님인데 지금은 박보영 같아. 아 제 계산이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아 모바일은 705명이에요? 새벽하우슈님 10개 감사합니다. 모바일이 705명이래. 그럼 우리 모바일 지금 1,419명인데? 왼쪽 화면을 작게 하고 오른쪽 화면을 크게 하면 안 되냐? 되게 많아. 아, 아니 그러니까 중지방님 10개 감사합니다. 10개 감사합니다. 어, 저 굉장히 빨리 먹고 있죠 지금? 저 때는 칠순이를 안 만났을 때라 봤네. 칠순이가 뭐야? 초콜릿 고맙습니다. 초콜릿 안 터졌네요?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슈키치님 10개 감사합니다. 자연미는 아니고 그냥 자연인이에요. 자연인이에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쁜데 뭘. 해두이님 10개 감사합니다. 아 우리 10개 또 감사합니다. 아 관심 좀 많네 오늘. 근데 여러분들 진짜로 섬세하게 보셔야 돼요. 저땐 2,000명이어도 채팅창 보고 소통 잘하는데 왜 지금은 전자계집으로만 소통하냐 뚜기야 초심 찾자. 여러분들 먹방하는 동안에 오늘 먹방하는 동안에 전자계집 좀 꺼놓을게요. 슈기님 혼내세요. 몇 번 말하지만 저는 저 때가 훨씬 못생긴 거. 예. 감사해요 가정자 예체님. 예, 저도 좀 소통을 해볼게요. 소통을 해보겠습니다. 자,
나 방금 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뭐 얘기하고 있었지? 방금 얘가 얘기한 거 얘기하려고 했는데 와꾸가 초심이 아닌데 어떻게 초심을 찾아서 리얼루다가 이러는데 뭐 얼굴은 계속해서 변해가죠 사람이. 이제 나이도 있고 세월도 있고 제가 물론 아직 젊지만 이렇게 저기 되는 건데 왜 저기 하세요. 아 여러분들 아 맞아 내가 뭐 얘기하려고 그랬냐면 되게 섬세해요 오늘. 목걸이 저 원래 십자가 목걸이인 거 아시죠? 목걸이도 이때 목걸이 찾아가지고 바꿨겠고요. 나시도 진짜로 거짓말 안 치고 이게 2년 전에도 입었었던 옷이어가지고 여기 구멍도 났어요 여기 이렇게. 구멍도 막 찢어져 있고요 막 너무 낡아가지고 닳아갖고 아 속옷은 다른 거지. 아 닭 선물에서 쪽지 말씀하시는데 일주일 안에 갈 거예요. 닭 선물에서 보내주는 거여가지고 아 맞아 2년 전에 닭 선물 맞아 저거 협찬 있었었어. 아 내가 왜 그 얘기 안 나오나 했다 진짜로 리얼루다가. 술은 안 좋아해요. 술 맛을 솔직히 그 알코올 맛을 누가 좋아해. 지금은 좋아해요. 지금은 술 없으면 그냥 못 살아요. 그냥 자기 전에 제가 엊그저께도 제가 제 얘기를 한번 얘기해 드리자면은 그 제가 와인 사놓은 것 중에 화이트 와인 있거든요 크루즈라고. 이제 그걸 내가 사는데 안 먹었어. 그래갖고 그거를 시음하려고 좀 자기 전에 한 입 먹었는데 너무 많이 먹은겨. 그래갖고 거의 반병 이상을 거의 다 먹었지 뭐야. 그러니까 이제 또 해롱해롱 상태로 이렇게 잠들었어요. 요즘에는 술 없으면요 힘들어. 술이랑 이제 뭐 술 먹자 해가지고 실직 가가지고 그냥 알뜰뜰하게 뭐 먹 조금만 먹고 얘기하는 그 분위기가 좋은 거지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그 분위기가 난 그냥 술 자체가 좋아요. 술 맛으로 먹지는 않죠. 근데 우리 매니저 꼬맹이 언니는 술 맛으로 먹어요. 와 매니저 분들 지금도 현재도 들어오는 우리 연례팬인 꼬맹이 언니 2년 전에도 있었네요. 볼 때마다 그 수나리 같은 거 텀블러에다가 넣고서 빨대로 빨아 먹어. 전설의 수등이 다섯 개 들어갈까요? 어? 나 다섯 들어가. 여기 맵냐 근데? 하나 둘. 아, 겨드랑이 볼까봐 조금 두렵네요. 깎긴 깎았는데. 넷 다섯 불과 2년 전인데 너무 좀 역변했죠. 관리 때려야 되는데 리얼로다가 아 말투 좀 바꿔도 아니 좀 아니 말투부터 바꿔야겠어요. 아 프로님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전자 여성을 꺼내가지고요 채팅창과 이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제 전자의 집을 꺼놨습니다. 오늘님께서 50개 팬클럽까지 감사해요. 어서오세요. 한 개도 안 찢었네요. 자 다섯 개. 응? 세 개다. 어 그렇네요. 아 매워. 아 근데 진짜 맵다. 아이고 근데 미끄러져서 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아 우리 초콜릿 5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별풍도 개쳐발린다니 무슨 말이야. 운동합니다. 저 운동해요. 지금은 안 해요. 저 때가 2015년 6월 달이에요. 지금은 2017년? 와 근데 뭔가 미래다 미래. 뭔가 되게 좀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옛날 2년 전 먹방 영상 보면서 뭔가 먹는데 저 때의 내 모습이 기억이 안 나. 뭔가 나를 너무 잃어도 너무 많이 잃었나 봐. 방송하면서 성격도 진짜 많이 변했거든요. 우리 유리님 초콜릿 다섯 개 감사합니다. 아 커피는 보니까 더 맵다. 아 우리 김치님 100개 감사합니다. 이거 속옷 아니고요. 나시예요, 나시. 응, 나시예요, 나시. 아, 100개 감사합니다. 나 성격 나보고 트레이너래.
아니 잠깐만 성격이 탄로 난 거지 이러시는데 저 사람 실수하네. 목소리 저때 목소리 내가 좀 많이 쉬었었어요. 저 먹방 때 평소에는 진짜로 여러분 오늘 제 방송 처음 본 사람 내 생방송을 처음 봤다든가 아니면 슈규라는 존재로 오늘 처음 하신 분 계세요? 계세요? 없겠죠? 아, 근데 확실히 옛날보다 위가 많이 들었어요. 녹방 같은 데에서 보셨던 게 있으면 아니 녹방에서 계속 봤던 게 틀어지면 유튜브에 님슈기 검색하면 제 먹방 엄청 많이 나오니까 봐줘요. 님슈기 제가 님슈기 1화 말씀드렸죠? 유튜브 제가 원래 옛날 이름이 님슈기였거든요. 원래 슈기님인데 그 유튜브가 이제 외국 거다 보니까 성이랑 이제 그 뭐야 저거 있잖아요 이름이랑 저거 쓰는 거 저거를 제가 헷갈려가지고 잘못 써가지고 님슈기였어요 저때 저장돼 있던 게.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슈기님으로 바꿨어요. 네 2년 전에는 제가 님슈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막 페스티벌 막 이런 거 있을 때 님슈기님 어서오세요 막 이랬었어. 바꿨죠 지금. 많은 분들이 님슈기로 알고 계신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몇 시냐? 11시구나 시계도 똑같은 거 지금 멈췄지만 고장났지만 시계 똑같은 거 저 팔찌는 못 찾았어요. 매운 거에 뜨거운 거 있는데 맵고 뜨거워요. 맵고 뜨거워요. 내가 매운 걸 좀 잘 먹는 편이어서 아 저 땐 잘 먹었지. 키 158 몸무게 43이야. 아니 제가 피누피 운동화를 진짜 많이 신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갖고 아 무슨 10cm로 올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아 잠깐 이거 소리는 좀 꺼놓을까요 여러분들? 뭔가 불안불안하다. 나 저때 내가 불안불안해. 난 저때 진짜로 약간 좀 상품이었거든요. 자연스러웠어요, 그죠? 예. 슈기야. 역시는 역시. 우. 무슨 말이야 좀 해봐. 나랑 결혼하면 식비가 월급 내 밖으로는 내가 알아서 해요. 제 밖으로는 제가 알아서 해요 님들. 아 우리도 초콜릿 149개 감사합니다. 아니 여러분도 이제 막 키 같은 거 막 이렇게 막 뭐 맞선을 보거나 아니면 그럴 때 약간 좀 이렇게 좀 몇 개 좀 좀 이렇게 붙여가지고 저기 하잖아요. 아이고 괜히 했어. 아니 어차피 이거 지금 유튜브에 있거든. 보시면은 뭐 빰빰빰빰빰 죄송합니다. 스무스하게 넘어가죠.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에이 아니다 물타기 좀 저기다 그죠? 당
자랑스럽고. 에릭녀님 한 개 팬가에 감사합니다. 우리 네. 내 신전 떡볶이가 거의. 나는 내가 먹어본 떡볶이 중에 첫 번째로 맛있는 게 일산에만 있는 그 오예떡이고요. 두 번째가 오예떡 떡볶이. 세 번째가 엽떡. 이렇게. 엽떡은 너무 무식하게 됐고. 맞아. 난 지금은 뭔가 지금은 변화 없긴 해. 일산에 있는 오예떡 진짜 맛있거든요. 그 오예떡 그리고 신전 떡볶이도 맛있는데 여태껏 이제 그 이때가 2년 전 영상이잖아. 근데 2년 뒤에 2년 동안 정말 많이 먹었기 때문에 뭔가 맛은 있다만 진짜 나 계속 그러면은 진짜 애교 부린다. 아니 어떤 분이 6개 도전해보라는데 6개는 무슨 위에다가 쌓아야 돼요. 오 성깔 있다. 오 성깔 있는데 6개는 무슨 그러면은 여기 위에다가 쌓아야 돼요. 여기 위에다 쌓아야 돼요. 여러분들 어제 기분이 안 좋아서 녹방을 안 틀었는데 추천을 그래갖고 하나도 못 받았거든. 추천 좀 눌러주세요. 저때 추천 진짜 많이 눌러달라 많이 했겠다. 연극 팬이 스틱한 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워 죽겠네. 나 지금도 매워. 떡볶이 접시가 두 개인데 두 개의 맛이 다른 거였는데 아니야. 아니야. 다 그 같은. 방 갔어요? 방 갔어? 아니야. 아니요. 다른 접시. 아니요. 근데 그냥 같은 매운맛 3인분을 제가 나눠서 놓은 거예요. 이거는 그릇이 크기 때문에 전 여기다가 다 넣습니다. 그 똑같은 거를 그릇을 나눠서. 이뻐요 누나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와 닉네임 이뻐요 누나님께서 초콜릿 줬대. 우린 지금 슈구라 슈일딱 슈일딱 이러는데. 와 깔끔하다. 와 저때 들음 보소. 와 마이크 딱 끄고서 그냥 이렇게 하고 그래서 와 매너 있다. 뭐 근데 이게 튀김 모댕인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왜 아, 나 이제 이래야겠다. 먹을 때 샐러드 같은 거 시키는데 여러분들이 막 샐러드 먹으라 그러면은 내가 치킨 먹는데 그 뭐야 리듬을 파괴하고 싶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떡볶이 다시 볼까? 떡볶이를 먹다 보니까 튀김 모댕 먹으면 이 뭔가 이 좋은 치즈 스틱 위에 뭐 근데 이게 튀김 모댕인데 다시 이빠요는 치즈 스틱 위에 뭐였는데 이게 튀김 모댕인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마이크를 딱 꺼. 그냥 아우 나 뚜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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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때는 이제 잠시만요 딱 마이크 딱 끄고 이렇게 하고 그러고서 딱 마이크 켜고 깔끔하다. 같은 거 시키는데 여러분들이 막 샐러드 먹으라 그러면은 내가 치킨 먹는데 그 뭐야 리듬을 파괴하고 싶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떡볶이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떡볶이를 먹다 보니까 튀김 모댕을 먹으면은 이 뭔가 이 좋은 하드레날리 하나도 화날리라는 유생은요. 파랑새만이 육감의 교감으로 떡볶이 잘 먹자. 사랑해니 초콜릿 감사합니다. 우와 닉네임들 보소 막 슈기 사랑해. 응? 누나 이뻐요 님께서. 응? 좋겠다. 바둑기다 그냥 다 흘리고 먹네 그냥. 간신천지. 말이 빨라요? 아, 저때도 그냥 말이 빨라요 막 이런 것도 그냥 웃고 말았네. 리얼로다가 우리 여우님한테 핑계 감사합니다. 이때가 어서. 이제 2015년 6월달 영상이에요. 2015년 6월 지금은 뭐 내가 뭐 2018년에도 이걸 볼 수 있으니까 2017년 4월 10일입니다 네 거의 2년 전 거죠.
21살 때. 강남 부잣집 아가씨 같아. 건강한 법? 부잣집 아가씨? 우리 집 거의 한 금수저 아니고 한 나무젓가락? 야, 좀 심했다. 나무젓가락은 아니고 그냥 평범하죠. 이때는 나한테는 드립이었거든. 드립봉 숟가락? 뭐? 뭐라고? 조리퐁 뭐? 조리퐁 숟가락? 조리퐁 숟가락? 조리퐁 숟가락 정도? 아니 어이가 없어서. 와 웃는 거 봐. 어떤 분이 자기는 이쑤시개라고. 웃겨 그게? 시계야? 아? 그 웃겨? 응? 그 웃겨? 이쑤시개 저 이쑤 아 저는 이쑤시개예요. 웃겨? 엽떡보다 맵진 않아요. 엽떡은 약간 좀 무식하게 매운 거고 이건 좀 맛있게 매운 거고. 피들스틱이 뭐야? 저 43kg예요. 아 무슨 지금 아 장난하나. 저때 진짜 말랐었어요. 왜 그래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수영 다니고 왜 그러냐고 도대체. 53개 감사합니다. 우리 꺽꺽꾼님 어서오세요. 지금 운동 안 해요. 여기 저때 이때도 아마 여기 팔 부분에 그 타투 부분 가려놓는 거 스티커 붙여놨을 거야. 지금 이렇게 아예 밴드를 해놓고 있는데 타투 제거를 지금 한 5회 정도 받아가지고 제거하는 동안에는 수영을 못해서 응. 기요미 선배 감사합니다. 기요미 선배 감사합니다. 나도 이렇게 해야지. 이상 소리 하지 마. 볶음밥 이거 만든 거 아니고 시킨 거라고요. 예? 헐. 시킨 거. 뭐야 방금 너무 귀엽지 않아? 다시 볼까? 볶음밥 이거 만든 거 아니고 시킨 거라고요. 예? 이제 눈깔 뒤집었어. 시킨 거라고. 왜 허리야? 아 열려야 된다. WS님이 선선성기 뽀뽀선. 와 우리 뽀뽀뽀개를 아 우리 슈박의 WS님께서 또 우리 114개를 사랑합니다. 방자님 1, 2, 4개 선물 감사합니다. 근데 왜 중기봉으로 갔대? 왜 거기 있어요? 와 우리 또 센스님께서 센스있게 딱 삼선상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삼선상계 아우 지금도 찾아버렸네. 그리고 근데 이게 어머야 아 감사합니다. 아 우리 또 백수상계 아이고 감사합니다. 짱! 짱! 가세요. 아까 본방이었는데 나갔다구나. 나갔다구나 센스님.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땡큐. 감사합니다. 뭐라고? 아까 본방이었는데 드디어 바람직이 나온다.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땡큐. 감사합니다. 저의 옛날 유행어였거든요. 바람직하다 해가지고 바람직. 감사합니다. 나 잘 먹을게요.
아이고. 바람직. 아. 치즈 스틱이에요, 프로님. 아, 우리 또 뿌리님께서. 감사합니다. 저 본명이요. 본명은 최슬기입니다. 멋있던 리스트가 고맙습니다. 스포츠카에 벗어와요. 어, 저 때는 그냥 진짜 이상한 소리 안 하고 그냥 먹기만 했다. 그냥 조용조용하게. 31개의 선물 감사합니다. 어, 매워. 저 때 목소리가 왜 이렇게 좋냐? 아, 리얼로다가. 뜨뜨님 핑글라까지 고맙습니다. 네, 살 빠졌어요. 방송 처음 시작할 때가 49kg, 지금은 43kg. 우리 은현이 초콜릿 100개 감사해요. 잘 쓸게요.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추천 누세. 저 하루에 3시간씩 운동해요. 와, 저때 진짜 절대 아니야. 먹는 대로 쪄야죠. 와, 근데 저때 진짜로 운동 진짜 빡세게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헬스를 다녔다가 그 다음에 헬스장 같이 했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중에 수영만 하는 시기였는데 진짜 열심히 했어. 진짜 열심히 했었어요, 운동. 정말로. 그래서 뭔가 약간 좀 젊은 느낌이 확실히 좀 있네요. 아, 우리 또 한계 핑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아, 미안. 죄송합니다. 정확히 어떤 맛이냐고? 떡볶이 맛. 떡볶이서 떡볶이. 아, 예예. 예. 알겠습니다. 맛이지. 그냥 거기서 거기지 뭐. 약간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엽떡은 약간 무식하게 맵고요. 약간 좀 빡치게 맵잖아. 좀 짜증나잖아. 엽떡은 먹다 보면. 근데 신전 떡볶이는 맛있게 닭발 먹는 것처럼 매운 느낌? 떡실신 다리님께서 한기 팽글럭하게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이거 매운맛 중간맛이죠? 제일 매운거랑 그냥 매운거랑 순한맛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먹방 외에도 다른 많은 먹방들을 보고 싶으시면 유튜브에다가 슈기 또는 님슈기 치시면은 먹방 난이 많이 나오니까 봐주세요. 후추맛 전혀 안나는데. 아까 어떤 분이 카레맛 난다 했는데 난 카레맛 잘 모르겠어. 아직도 나 못 먹었냐? 님 슈기 님. 내가 원래 슈기님을 잘못 적어갖고 님 슈기라고 됐어요 유튜브. 지금은 바꿨죠. 이 영상을 500만이나 이러는데 왜요? 왜요? 이거 500만 뷰 영상 축하 특집처럼 하는 건데 다음번에는 이거 다음으로 인기 있는 영상 해가지고 그것도 미러전 해볼까 하는데. 향수기. 80만 뷰짜리도 있고 아마도 그것도 신호등 치킨 그것도 있을걸요? 신호등 치킨 좀 되게 높은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내 기억으로 신호등 치킨이 높았는데 지금 아직 없나? 없을라나 지금? 없어졌나? 응. 근데 되게 뭔가 진짜 막 간식 느낌이야. 응. 어, 저 때는 막 이렇게 입 주변에 막 이렇게 묻은 것도 막 이렇게 그냥 이리저리 닦아줬네. 해볼랍니다. 이때는 얼마나 다 먹었을까요? 얼마나 남겼을까요? 떡볶이는 다 먹고 밥도 거의 다 먹고 이때는 좀 남겼네.
이때는 되게 조금 뭐지? 내가 지금이 더 몸 위가 더 줄었거든요, 님들? 여기보다 차이가 있다면은 치즈스틱을 한 개 더 먹었고, 아 우리 또 구구개 끄끄끄끄 감사합니다. 네. 어느 정도 이제 이때는 그래도 뭔가 지금보다 확실히 이때가 더 잘 먹었었는데 이때는 좀 많이 매웠나봐. 이때는 배불 게 없어요, 님들. 이때는 그냥 이렇게 먹다가 자, 먹고 끝! 끝! 하고 여러분들 이제 녹화 끄고 2부 시작하겠습니다. 녹화 종료! 이렇게 끝이 납니다. 지금은 아니지롱. 지금은 앙 배부기지? 잘 먹었습니다.